네, 이번 고강 운동은 힙업입니다. 네, 힙업은요, 네. 누워서 할 거예요. 네. 네, 우선 첫 번째 네. 매트를 매트 위에 한번 누워볼게요. 네. 네, 하늘을 보고 누워야 되고요. 그 다음, 양손은 옆으로 네, 유치해 주신 다음에 뒤꿈치를 손 끝에 달랑말랑 할 때까지 당기셔도 됩니다. 네네네. 네, 네. 워낙에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손이 꼭 안 닿으시면 좀, 네, 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이 무릎을 이 힙 쪽으로 밀착하는 이유는요. 지금 종아리 사용 비율을 낮추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아, 네. 네, 만약에 애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종아리 사용 비율이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아리를 보호하고 이 엉덩이와 엉덩이 근육과 그 다음에 대퇴 이두근 쪽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자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네. 가깝게 더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팔을 쭉 펴시면 되겠죠. 네. 또는 이제 또 이 소연 선수 같은 경우는 팔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네. 네, 길기 때문에 네.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네, 감안하면서 네. 동작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작에서 이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동작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네. 네, 좀 더 해볼까요? 자, 업, 다운 하실 때 이 힙 부분은 지면에 닿지 않고요. 허리 부분까지 자극을 주는 거죠. 안 닿나요? 업. 바닥에? 네, 바닥에 닿지 닿기 않습니다. 전에 올리나요? 네, 네. 그리고 업 해볼까요? 업 동작 보시면 무릎과 어깨 기준으로 해서 수평 상태를 일직선으로, 네, 일직선으로 만들어 약간 이렇게 기울임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무릎과 어깨 이 낙차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라인은 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울임이 있긴 있는 일자. 네. 그 다음 더 높여 볼까요? 더 쭉. 네, 이렇게 활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고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일자 라인 또는 약간 이렇게 좀 굴곡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다운. 다운 하실 때는 엉덩이 힙이 지면에 닿을랑 말랑 할 정도로 했다가 다시 올리고. 반복? 네. 이렇게. 속도는 하나,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둘, 1초에 하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 그리고, 반동은 주지 않으셔야 합니다. 반동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튕기는, 예, 예. 이렇게 튕기는 거 말고요. 네. 일정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 일정한. 둘, 셋, 넷. 이 정도 속도로. 네. 그리고, 양쪽 무릎은 지금 보시면, 네. 주먹이 한 2개 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완전 붙이지 않았나요? 예, 근데 이제 소윤 선수 같은 경우는 이 골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네. 작은데도 불구하고 무릎의 간격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이렇다라는 거는 안짱다리 맞겠다는 목적입니다. 네, 네, 네. 달리기에서 가장 불리한 게 다리가 바깥으로 벌어지는 것보다 안으로 들어오는 게 완전 불리해요. 얘는 정말 골치 아파요. 골반이 틀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간격 주고 하는 게 피지컬적으로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 예전에는 이렇게 붙이고도 했었거든요. 네. 네. 시작. 네. 벌려있는 게 훨씬 더. 약간의 간격을 준 상태에서. 시작. 예. 그래서 육안상 무릎 쪽을 바라보면서 간격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여기서 자극을 가장 자극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뒷벅지와 네. 그다음에 허리 뒤쪽 요추 네. 부분에 자극이 굉장히 많으셔야 되고요. 다리를 좀 더 앞으로 더 뻗어 볼까요? 이렇게 다리가 힙보다 멀어질 경우 해볼까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디 힘이 많이 들어가죠? 종아리? 종아리에 힘이 들어간대요.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면 빨리 접으셔야 됩니다. 네. 네. 더 당겨서 이쪽으로. 네, 네, 네. 그 심지어 유연성 좋은 선수들은 완전 이렇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뒤꿈치가 들려져요. 들어볼까요? 네, 들고서 합니다. 시작! 네, 이런 식으로까지도 끌고 갑니다. 가능하군요. 네, 네. 왜냐하면 이런 유연성도 필요로 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는? 시작! 네. 그런데 뒤꿈치까지 들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네. 종아리 사용만 안 되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뒤꿈치 들고 하는 거 괜찮았어요? 뭘 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어깨 양쪽이 안으로 이렇게 네. 굳어져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팔을 뒤로 넘겨볼까요?
양쪽 어. 위로 네, 만세. 쭉, 네, 만세 한 다음에 업.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 어깨까지 펴주는 효과가 있겠어요. 네, 네, 네. 그래서 패턴 한번 다시 맞춰 볼게요. 속도, 타이밍.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자, 만약에 하면서 네. 허벅지 뒤쪽이 막 당길 수 있잖아요. 네. 저는 네. 막 그래서 오래 네. 못 하는데 그럴 네. 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약한 상태이고요.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약화되어 있거나 네. 또는 데미지를 엄청나게 받아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이 네. 반드시 해결되셔야 됩니다. 이거를 최대 쉬지 않고서 네. 한 300개 정도를 했을 때에도 괜찮은 허벅지 그다음에 허리 상태를 만들어셔야 됩니다. 그 정도 확보되어야만 러닝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했는데도 뭐 한 30개, 100개도 안 했는데도 벌써 이미 뭐 허벅지 뒤쪽이라든지 네. 뭐 요추 부분에 뭐 또 자극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달리기를 해서 안 될 몸인 거예요. 네. 그런데 달리기를 해서는 안 될 몸인데 다른 외부적인 부분들이 커버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뒤쪽이 잘 버텨줘야만 앞쪽 근육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장거리의 핵심은 뒷근육입니다. 분명히 단거리 쪽 이 스피드 내는 데서 뒷근육이 필요로 하는데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에서는요 뒷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거기가 자리 잘 잡아줘야지 오랫동안 좋은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뒷벅지, 뒤허벅지 쪽 이 부분과 허리 부분이 멀쩡할 정도까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 이때까지 이 힙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한 200개, 500개까지 했어요. 네. 별 자극이 없어요. 그러면은 완벽한 상태 보시면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한 방에 1000개도 하거든요. 1000개 해도 크닥크닥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네. 몇 개까지 해봤죠? 500개? 네, 500개. 한 1000개까지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한 1000개까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1000개 뛰었습니다. 그럼 자극이 있더라도? 네, 자극이 있다라는 거는 네. 문제가 있는, 하면 안 되는 동작이 아니라요. 네. 자극이 있으면 네. 그 부분이 약화되어 있거나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거나 네. 이제 부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 힙업을 해도 괜찮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어떤 동작들이 굉장히 더 많은데요. 네. 이것만 하셔도 우선은 네, 욕심 부리지 말고 요것만 한번 마스터 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허벅지와 네. 햄스트링 네. 더 나가서 힙 근육까지도 네, 대박입니다. 힙 업이 네. 되나요? 이거 너무 손쉽고 너무 심플해서 잘 안 하려고 하세요. 네, 너무 재미가 없다고. 네. 그럼 그런 만큼 이 운동이 쉽다라는 쉽게 접근하셔야 돼요. 네. 쉬워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힙업이었습니다.